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4월 14일 상한가 급등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종목들이 오늘 패대기 치는 종목들이 겁나 많았습니다. 와, 오늘 제가 당한 것만 해도 한 네다섯 종목 되는 것 같아요. 올라오다가 지금 이런 거, HJ중공업도 지금 보면 여기서 그냥 패대기 치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음 됐다가 빠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파버나인처럼 지금 수급이 들어오다 갑자기 꺾이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얘도 그랬고, 지금 ADM 코리아도 올라오다 갑자기 6%, 이 꼭지부터 여기까지 하면 거의 한 7, 8%가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스톤브릿지 벤처스 뉴스, 정보 돈 다음에 바로 지금 빠지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THN 같은 종목은 패대기를 쳐버렸고요.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종목이죠? 아, 오르비테. 원전 관련한 종목들. 박살나고. 지금 DNC 미디어는 얼음 된 다음에 여기서 하방에서 지금 몇 퍼센트 빠진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직방으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었다가 손실을 그냥 바로 튕겨나가 버렸거든요. 와,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으로 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에이,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제가 진짜 존경해요. 와, 오늘 진짜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더라도 선물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물. 오늘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변동성은 어제 반도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해서 밀렸다가 오후에 조금 올라와서 반등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변동성이 한반 정도, 그죠? 반 정도 딱 움직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요 정도까지 지금 복구가 된 상황인데 솔직히 아침장에는 매도로 해서 짧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쵸? 여기서 수익 나왔고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여기 두번 나왔겠죠. 그 다음에 매수 여기도 중간중간 이렇게 짧게 미드웨이브로 나온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숏웨이브가 나오는 것과 미드웨이브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띄워놓고 보면 움직이는 걸알수 있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여기다 지표 겹치기를 하셔가지고 가격이동평균 다른 거 필요 없이 20선만 띄워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추세선을 갖다가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세선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빼버리면 확실히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기 때문에, 추세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같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사드 신호죠. 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 순간적으로 매수가 나왔지만은 시장은 바로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손절됐죠. 손절됐고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서 매도 먹었고 여기서 짧게 매수 먹었고요. 매도 또 여기 매수 전체적으로 보면 짧게 나오고 요거 매수가 컸고요. 요거 매수 컸고 나머지는 전부 다좀 짧게 나오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익은 크게 나오기가 힘든 그러한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오늘은 100만원짜리 요거 매도는 컸는데 요것도 100만원짜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크게 나기가 좀 힘든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선물이 조금 밀리긴 했어도 뭐 현재까지 추세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거의 다 반등해서 보합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서 지금 예, 마이너스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종목들은 이렇게 일단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은 일단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식은 지금 뭐 이스타아시아는 지금 점상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 게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상관 종목인데, 현대 사료 같은 거. 현대사료라는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M&A 이슈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연상이 갔던 종목이에요. 여기 지금 2만 원도 안 됐었죠. 18,000원짜리가 순식간에 17만 원, 10, 아, 15만 원까지 올라왔다 지금 빠져서 18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딱50% 빠졌을 겁니다. 그쵸?
고점에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50%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50%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에 딱 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에 반 정도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인데 제가 현대사료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오늘 분명히 상각했다. 상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차트를 보면 딱 각을 맞춰놓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특정 가격대를 안 빼고 계속 살살살 올려놓고 거래량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만들고 오늘 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상필이다.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또 한번 갖고 노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상이 같은 종목이 빠지겠죠. 빠진 다음에 다시 기다렸다가 살살살살 하다가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들어왔긴 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배팅을 못했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엄청 흔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급이 들어와서 쫙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었고 뭐 흔들다가 막판에 상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 먹기가 좀 어려운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간 종목들이나 상승한 종목들이 빠진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 있죠. 조건식에서 주가 거래량을 10만주 정도를 잡고 10만주 정도를 잡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주가 등락률 요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가격 조건에서 주가 등락률을 10%로 잡고 딱 검색을 돌려보면 오늘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지금 몇 종목이에요? 18종목이에요. 그쵸? 10% 여러분들이 1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18종목이에요. 얘를 갖다가 5%만 하자. 5%만 해놓고 검색을 해보면 64종목입니다. 그치죠. 그리고 10%는 18종목, 그 다음에 5%는 64종목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갖다 고가로 한번 돌려볼게요. 고가로 수정한 다음에 올려버리면 196종목이에요. 200종목이죠. 그쵸? 거의 196종목, 200종목이고 얘를 10%로 바꿔버리면 63종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겠죠. 그죠? 그래서 종가로 10%를 봤더니 종가 10%로 해서 오늘 끝났을 때 10% 종목이 총 18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고가로 했더니 64종목이 나왔어요. 그죠? 그죠? 64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낮춰가지고 5% 정도.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5%예요. 그죠? 시가에서부터 10%, 시가에서부터 5%, 종가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진짜 주식 모르는 거예요. 자, 5%를 했더니, 종가로 5%를 했더니 아까 64종목이 나왔고요. 그죠? 고가로 5%를 했더니 아까 거의 20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갖다가 수익이 났다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에서 지금 30%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가 살아났으면 70%는 고가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자, 64종목. 여기도 거의 3배죠. 그죠? 3배예요. 3배면 지금 200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까지 고점까지 찍고 떨어진 종목이 200종목인데 종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64종목.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33%. 그죠? 그러면 66%가 더 밑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익이 났다가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종목이 내일 또 올라온다는 보장보다는 오늘 안 갔으니까 내일 또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제적으로 종목은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들이 계속 테마도 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수익이 났을 때 챙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을 위한 주식을 하지 마시고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도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서 돈 번 종목 현대사료. 제가 이거 상승할 때 말씀을 드렸죠. 현대사료, 저는 한일사료도 많이 먹었어요. 현대사료랑 한일사료랑 그 다음에 에드바이오텍이랑 세 종목이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현대사료가 움직이는 거 보고 한일사료 보시라고 했고, 한일사료가 수익이 많이 났고, 현대사료는 별로 못 먹었어요. 어쨌든 에드바이오텍도 움직임 나왔고요. 그래서 현대사료는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UN에서 식량 위기 경고 사료 테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사료가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얘네 사료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미래생명자원이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료가 올라온 거 보면 지난번에 M&A 이슈로 해서 물량을 갖다 모았던 애들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일사료는 항상 후발주로 같이 보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 일동지아.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동호주에서 결국엔 상 들어갔습니다. 일동제약 마찬가지. 요거는 시오노기 제약이 지금 일단은 일동제약에 세무조사가 있었어요. 그쵸? 세무조사가 있었고요. 세무조사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시오노기 제약에서 만든 코로나19, 그게 기형아를 갖다가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오노기 제약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우려 불식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결국엔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왠지 냄새가 나요. 왠지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일부러 뉴스 보내고 물량 모아서 올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일단 물량 탈탈탈 털고 다시 오늘 물량 모아서 올라온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스틸, 하이스틸, 얘네 두 종목 맨 처음엔 하이스틸이 대장이었죠. 휴스틸이 대장 2등주였다가 3등주로, 그러니까 대장주로 바뀌면서 휴스틸, 하이스틸, 철강주 관련한 거, 철강 가격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아, 휴스틸이랑 요거는 수도관인가요? 아, 어쨌든 예, 천연가스 공급 라인, 어쨌든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랑 그다음 수도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둘 다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 트릴리온, 이거 상 갔다가 빠진 종목이죠. 뭐죠? 탈모. 이거는 아침에 제가 엄청나게 외쳤던 종목이고, 첫 상승일 때 말씀해서 크게 먹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매수 포인트가 어디였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지금 보시면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있었죠. 중국 우려보인 자회사를 갖다가 편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발표에서 실적 좋다고 그래서 2점이죠. 2점. 네, 2점 상으로 해서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거의 예전에 현대사료 같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현대사료 같은데 아마도 꽤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현대사료는 UN 식량위기 경고 플러스 M&A 관련한 종목이었죠. 그쵸? M&A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작전주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동홀딩스는 코로나19 치료제 우려불식 발언, 아까 말씀드렸던 시오노기 제약에서 문제 없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요거를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자, 찾아서 한번 보죠. 시오노기 제약이죠. 자, 요거죠. 네, 요거예요. 요거. 자, 지금 보면 1시 36분 해드렸고요. 요게 제일 먼저인가요? 10시 50분 해드렸어요. 10시 50분에. 더 빠른 거.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거는 이때 드린 겁니다. 그죠? 자, 시오노기 제약. 아, 이거는 옛날 거구나. 예, 요거는 옛날 거고요.
요거는 옛날 거고 아까 그게 맞나 보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서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동홀딩스도 코로나19 치료제 우려 발식 발언으로 해서 올라왔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막 상승하면서 제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첫 상승 나올 때자 이거 뭔가 지금 해결책이 나온 것 같다 아니면은 뭔가 해명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것들입니다. 오늘 매도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보면 100만원짜리가 없어요. 그저 다 짧게 먹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짧게 거의 50만원, 60만원대, 그때에서 수익을 챙겼고요. 선물을. 매도가 훨씬 더 많았죠. 왜?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크게 못 올라와서 선물이 크게 움직이기만 하면 선물은 무조건 대박나요.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물의 변동성이 작을 때는 좀 짧게 보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아까 사드신호 보셨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식 매매한 거세 종목 한번 볼까요? TS 트릴리언. TS 트릴리온이 지금 상 찍고 빠진 종목이죠. 아침에 수급이 겁나 세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탈모다라고 얘기했더니 얼음 된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2차 얼음까지, 상까지 붙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TS 트릴리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복구가 안 된, 그런 거고, 시간으로는 조금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ADM 코리아. ADM 코리아는 제가 아까 두번 크게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매매했고요. 여기서 당했어요. 여기서 당했고, 여기 가서 또 먹었거든요. ADM 코리아가 지금 못 올라왔나요? 얘가 지금 한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제 시간외로 움직임 나와가지고 지금 얘갭 떠가지고 15%에서 시작했던 종목이 완전히 개박살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한가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뉴스 없어요. 뉴스 없어요. 지금 기타 법인에서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죠? 근데 얘가 왜 하한가를 갔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물량을 갖다가 미친 듯이 던진 종목이다.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 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슬럼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무조건 정리하라. 여기 떨어질 때라도 정리를 했으면 괜찮겠죠. 그죠? 뭐, 여기든지, 떨어질 때 정리를 했으면 괜찮았을 땐 그거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깡통 찬다. 예, 우리가 흔한 말로 피똥 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와중에 들어가서 먹었고요. 동방성기. 동방성기도 지금 문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것도 수급 꽤 세게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동방성기가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동방성기. 자, 동방성기. 원전 관련한 이슈 있었죠. 아, 동방성기가 뭔지, 여기 몇 시예요? 여기서부터 아마 9시 18분 정도에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세계 1위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잠깐 아까 보여드릴게요. 요거다. 예, 요거예요. 자, 동방성기 세계 1위 소형 파워 모듈 기업 미국 뉴 스케일 파워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9시 3분에 드렸어요. 9시 3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여기죠. 하나, 둘, 셋. 여기죠. 2분, 3분. 여기네요.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는데, 이걸 배팅을 갖다가 크게 했느냐? 여기서 반청했죠. 아,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조촉을 하죠.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실제 상단 종목들, 현대사료나 이것도, 현대사료도 들어갔었는데, 현대사료도 매수했다가 손실 보고 매수했다가 먹고,
그걸 반복하는 바람에 크게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 수익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4월 15일 내일이죠. 금요일이에요.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무림 SP부터 시작해서 종이 관련한 종목 이슈가 있는데 일단 무림 SP는 이슈가 있죠. 그죠? 예, 무림 SP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림 SP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림 SP는 무림 페이퍼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요. 우리나라 골판지 1위 업체입니다. 예, 조만간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림 SP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나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에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입 검토에 목재 수입 펄프 공급 우려라고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핀란드랑 스웨덴에서 펄프가 많이 오나 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목재 수입, 펄프 공급 우려로 해서 제지 테마가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지? 예, 상장 기대감이라고 하면 되죠. IPO 기대감.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무림페이퍼는 상장돼 있나? 아, 무림페이퍼 말고 뭐지? 아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림페이퍼는 상장이 돼 있는데 뭔 소리야? 무슨 페이퍼 상장인데? 아, 테린페이퍼. 죄송합니다. 테린페이퍼 상장 얘기가 있네요. 무림페이퍼랑 헷갈렸어요. 테린페이퍼입니다. 어쨌든 무림 SP가 올라왔고 무림 SP 올라오니까 무림페이퍼도 올라와서 지금 7% 올라왔고 얘 올라오니까 신풍재지 그죠? 신풍재지 올라왔고요. 신풍재지는 5% 올랐고 무림PP도 지금 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림이랑 종이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종이 관련한 종목은 내일 아침에 움직임 나오겠지만은 무림 SP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자,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오늘 살짝 움직임 나오다 말았죠. 해외 스타트업 투자도 두각 몰 놓고 첫 투자 후 몸값 41배 급등했다는 기사가 떴답니다. 그것 때문에 장중에 살짝 움직임 나오다가 지금 7%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몰로코라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몰로코가 뭐 하는 회사야? 게임 회사인가 보네요. 아닌가? 맥락 데이터? 몰로코,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시티의 본사 한국 사람이 그건가 보네요. 어쨌든 요런 회사가 있답니다. 요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그 회사 가치가 몸값이 41배 급등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단발로 보시면 되겠죠. SG세계물산은 지금 조금씩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동전주죠. 지금 얘가 보면 계속 마이너스했다가 마지막에 한번 올리면서 지금 6.8% 올랐는데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이슈는 그러니까 의류업이죠. 그죠? 의류 수출하는 업체인데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분양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예, 그냥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죠. 그쵸. 자, UNI. 자,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UNI요. 여기 있죠. UNI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자금 조달한다. 그래서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밀렸네요. 그쵸? 예, 밀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상으로 밀어붙여도 못 올라가는 것들어. 6.8% 올랐습니다. 일양약품. 일양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아, 일양약품은 이거는 제약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예, 제약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 중에서 얘가 올라오긴 했는데 글쎄요, 감기약? 뭐 그런 건가? 여기에 보면 독감 백신 수요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빠진 6천억 시장의 향방. 이게 독감 백신 수요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그쵸? 예, 독감 백신 수요. 예, 요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뉴스가 하나 떴죠. 3시 48분에. 그래서 얘가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G스틸. KG스틸은 뭐, 쌍용차 재미가 해서 6월 말에 인수 예정자 선정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데, 뭐, 특별하게 누가 뭐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뭐, 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누가 뭐 강한 것도 없어요, 지금. KG스틸. 자, 쌍용차 재매가 본격화한다는 것 때문에, 예, 요거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부산업. 구리 관련한 종목이죠. 예, 3.4%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리 가격 상승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핀란드, 나토 가입, 목재 수입, 펄프 공급 우려. 아, 세아도 그쪽인가 보네요. 펄프 SP, 잠깐만요. 어디 있죠? 목재 관련한 종목들. 목재 관련한 종목들 나중에 움직임이 나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재 테마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제지. 여기에 세하도 넣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림 SP, 무림 PP, 그다음에 테림 포장, 그다음에 무림 페이퍼, 예,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 관련한 종목은 내일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제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내일 종목들 본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무립 SP는 봐야 될것 같고요. 얘가 대장이 돼서 움직임 나올 건데 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종목이 밀렸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글쎄. 아, 나머진 다 별수, 글쎄. 뭐, KG 스틸도 마찬가지, 이구산업도 글쎄. 예, 무림 SP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2년 4월 1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15%까지 하니까 종목이 너무 적어서 다시 이제 좀 늘렸어요. 15%까지 하면 여기까지죠. 그죠? 오가닉 코스메틱까지인데. 아, 너무 종목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늘렸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한번 볼까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이스타아시아 홀딩스가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지금 첫날 거래량이 700만 주예요. 이날 거래량이 300만 주.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더 간다는 얘기예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중국 의료법인 지주사 자회사 편입 지난해 실적 호조 모멘텀 지속 예, 상한가 점상인데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사료. 현대사료도 내일 갭으로 조금 크게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지금 여기서 상 붙였으니까 최소한 상한하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료 유엔에서 식량 위기 경고 등 사료 테마 상승 속 상한가인데 여기에 이제 M&A 이슈라고 한번 더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 M&A 이슈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동 홀딩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동 홀딩스, 일동 제약,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우려 불식 발언.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볼까요? 시오노기 제약. 예, 시오노기 제약으로 해서 뉴스로 해가지고 최신 뉴스로 보시면. 자, 여기 떴네. 자, 이게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그쵸? 그죠?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태아 기형을 갖다 유발한다는 소식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급락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러면 누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 장난을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시오노 이거, 자, 태아 부작용, 예, 이슈 허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먹는 코로나 개발 순환. 이거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얘 떨어뜨리고 보면 계속 올리다가 물량 한번 모아서 가려고 한번더 떨어뜨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일동 홀딩스는 내일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화전자. 자, 자화전자는 1910억짜리 신규 시설 투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신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규 시설을 갖다가 만든다,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 얘기는 예전에는 단기 악재였어요. 왜? 자, 제가 예전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자, 회사로, 예, 회사가 있잖아요. 컴퍼니가. 회사를 있으면,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매각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는 굿뉴스고, 돈이 나가면 이거는 배드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뉴스는 뭐예요? 건물을 팔았다. 솔직히 얘기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건물을 팔아서 뭐 3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악재로 왔어요. 물론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확장을 한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도 그때는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못 깁니다. 신규 시설 투자한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 굿뉴스로 지금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 이슈 나오면 여러분들 단타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발로 보셔야겠죠? 그죠? 자화전자도 이렇게 해서 단발이에요. 이건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한일사료, 현대사료 후발주였죠? 한일사료도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쫙 올라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긴가 들어갔다가 또 손해보고, 예, 어쨌든 그랬어요. 일동제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오노기 관련한 얘기죠. 그쵸? 자, 휴스틸. 휴스틸이 천연가스 공급관에다가 상수도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됐는데, 휴스틸이 지금 양쪽 다 걸려있네요. 그쵸? 상수도에,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공급선, 그러니까 파이프에, 상수관에 다 휴스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왔었는데, 얘도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원까지 들어간 다음에 툭 뺐죠. 다시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또 패대기 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휴스틸이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하이스틸. 예, 하이스틸. 하이스틸 좀 막판에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하이스틸도 같이 움직임 나오고, 하이스틸이 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요. 리딩클럽에 드릴 때, 테마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립니다. 보면 하이스틸이 먼저죠. 휴스틸은 2등주였고요. 근데 나중에 제껴버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휴스틸. 그다음에 오가닉 코스메틱. 오가닉 코스메틱은 중국주죠. 오가닉 티 코스메틱. 중국주고 동전주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거의 저희가 안 하는 종목이고, 예, 시간으로도 빠졌습니다.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해제 검토. 화장품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프로 농업 관련한 종목이죠. 예, 농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식량유기, 농업, 비료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요것도 단발로 올라왔는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점심시간에 올라와서 그런가? 아침에도 올라오는 거못 봤거든요. 어쨌든 잘 올라왔고. 참엔지니어링이 올라왔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죠. 예, 안 봤어요. 못 봤는데 여기서 수급 들어오다 패대기 치는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700, 고점이 1720원인데, 1720원부터 1570원, 1500, 뭐 거의 한 157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아, 150원 정도 빠졌네요. 그쵸? 엄청나게 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왔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스틸,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강관 쪽, 그러니까 파이프 쪽도 들어가고 수도관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패밀리 SE, 사회적 거리 완화 해제 검토, 하는 것 때문에 화장품 테마로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단발. WI 반도체 콘텐츠 관련한 종목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요거는 올라오는 거못 봤는데 차트들이 괜찮네요. 근데 얘도 단발이네요. 그쵸?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현대사를 저는 봅니다. 물론 이스타시아 홀딩스도 얘도 한번 정도 풀리면 단타로 먹을만 할 거예요. 근데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 현대사료, 마찬가지.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일동제약, 저는 작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본다고, 더 간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현대사료 가면 한일사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 가면 일동제약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이전 주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점점점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오늘인가? 아, 오늘이네요. 오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한숨을 돌렸죠. 근데 다음 달에도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은 0.5씩 올린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시장 압박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부터 잡아라. 오바마도 바이든한테 그랬대요. 야, 이제 러시아 핑계 그만대고 물가 잡아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 빨리빨리 오리라는 얘기죠. 그죠? 양적 완화 그만하고 금리 빨리빨리 와라. 이제 양적 완화도 끝났고 테이퍼링도 끝났어요. 이제 금리 올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맷집이 세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